네, MBC 신수아라고 합니다.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적 없다라는 발언이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발언이 전직 검찰총장님이시자 유력 대권 주자로서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아, 저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,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, 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조경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그 신념으로 일을 해왔습니다. 그리고 뭐제뭐 친인척이든, 또는 뭐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건 간에 수사와 재판, 법조경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. 그리고 다만 저도 검찰총장 시절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법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. 그래서 공정한 절차가 담보되어야 하고 그 공정한 절차에 따른 법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